안녕하세요. 바다 속 숲 이야기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언더워터 포레스트는 해죽림이라고 부릅니다. 대형 갈조류가 바닷속에 밀집되어서 숲을 이룬 그러한 켈프 포레스트가 지구 바다에 등장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신유전자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신생대 마이오세부터입니다. 네, 육상에서는 초원이 이 시기에 확장되던 때였죠. 네, 생태계와 환경 개요 설명 네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구 환경 변화는 지각판 이동과 맞물려 일어났었습니다. 남미와 남극이 붙어 있다가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남미와 남극 사이에 드레이크 해협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르면서 남극이 고립되었었죠. 3,300만 년 전 올리고세에 들어오면서 고립된 남극이 더 차가워지면서 이제 빙하를 쌓아가기 시작했고요. 또 이 시기에 표류하고 있던 인도 아대륙은 아시아 대륙하고 충돌한 다음에 히말라야를 밀어올렸고요. 그래서 고산 빙하가 형성되면서 햇빛을 반사하고 지구 온도를 더 낮추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극기후가 생겨나고 고산기후가 생겨나면서 덥고 수분했던 지구는 춥고 건조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죠. 그래서 울창했던 숲 가장자리가 건조해지면서 초원으로 이렇게 숲 가장자리부터 초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육상 생태계 변화에 맞춰서 이제 육상 생물들은 적응해야 됐고요. 진화 압력은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세 신유전자 시대인데요. 저 마이오세 2,300만 년 전에 들어와서부터는 육상에서는 초원이 더 확장되었고요. 마이오세는 이제 지구가 현재와 같은 이제 생태계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생태계 생물들은 이제 구유전자 시대에서 신유전자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육상에서의 변화와 발을 맞춰서 바닷물 속에도 해양 생물들 환경을 바꿔버린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바다 속에 그 켈프 포레스트가 형성되면서요. 말하자면 그 신유전자 시대의 출발점과 시기를 같이 하면서 2,300만 년 전부터 500만 년 전 사이에 이제 켈프 포레스트가 형성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조숲이 형성되면서 해양 생물 다양성은 한층 증가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조숲을 이루는 갈조류가 지구 바다에 처음 등장한 건 언제냐면요. 공룡이 한참 번성하던 중생대 중기 이후입니다. 물 표면에는 단세포 조류들이 있었고요. 이 단세포 조류들과 함께 다세포 조류로 그러니까 듬성듬성 그때부터 자라던 갈조류는 바닷속을 헤엄치던 어룡과 같은 바다에 머물렀던 것이죠. 갈조류 출현 후 해조 숲을 형성하기까지는 1억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비실비실 뜨문뜨문 성장하던 대형 조류가 숲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지구 온도가 낮아지면서 해수 온도도 낮아지고 양분이 풍부해진 2,300만 년 전부터입니다. 그때 대형 갈조류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해수 온도가 되었고요. 그런 해수 온도는 섭씨 6도에서부터 한 14도 정도로 비교적 찬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다세포 조류에게 이제 빠른 성장이 가능한 조건이 바다에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해죽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북태평양의 켈프 숲을 보더라도요. 쏨뱅이, 볼락 뭐 이런 암초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또 새우, 우렁이, 뭐 불가사리 같은 무척추 동물도 선호하는 장소가 되고요. 물범, 바다사자, 고래, 해달 뭐 그런 해양 포유동물도 있고요. 갈매기나 제비갈매기, 뭐 해오라기, 뭐 외가리, 가마우치 같은 이런 다양한 바다새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유전자 시대를 맞아서 육상에서 다양한 초식동물이 진화하고 이를 먹는 육식동물이 진화가 잇따른 것하고 유사하게 이제 바다는 밋밋했었는데 그러한 밋밋한 바다 속에 정말 미세한 환경이 다양하게 조성이 됐죠. 그래서 크고 작은 바다 생물의 진화를 여러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해조숲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육상에서의 환경 변화는 해양 환경 변화를 바로 이끌게 됩니다. 앞으로 지구 온도 상승은 육상 생태계 변화는 물론이고 해양 생태계를 바꿀 것입니다. 빠른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해양 생태계는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커서 생태계 변화가 비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따스한 물이 유입되면서 양분이 부족해지죠. 그런데다가 이제 강한 폭풍이 불면 해수 표면에서 해조류를 쓸어버리고요. 또 포식 동물들이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제 성게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수 온도와 해류 흐름은 켈프가 회복되느냐 아니면 경쟁자가 성공하는지 이런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해조 수비 유지되어야만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